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대에 나느냐, 어느 나라에 나느냐는 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후천적으로 나라나 이런 부분을 또 바꿀 수가 있지만 태어나는 시대는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2세대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95년부터 2010년 초반까지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한국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괜찮았던 시절에 이렇게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란 것은 길게 보게 되면은 행운과 불행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행운과 불행이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다 경험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나라가 거침없이 이런 데 성장 모드를 기록하던 그런 시대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된 30년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죠. 좋았던 시절이 여러분들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 제2세대라는 것은 1995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탄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았던 그런 시절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한국이 정말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승한, 그러나 지금 이제 인생사를 누구도 여러분들 확신할 수 없는 것처럼 직업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조선경제의 코나에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제2세대 비명, 제2세대 비명, 이런 표현에 제가 꽂힌 겁니다. 제2세대가 비명을 지른다? 예. 직업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관련 기사를 한번 들추어 봤습니다. 한국의 제2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선진국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말을 듣는다. 그들 대부분이 10대 이하였던 2014년 1인당 국민 총소득 3만 달러를 넘었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X세대가 조기 유학이 굉장히 많았던 세대입니다. 한국인은 피크를 쳤던, 한국인들의 구매력이 가장 좋았던 시절이 2010년대입니다. IMF의 구조조정을 좀 하고 그다음 2010년대에 구매력이 상당히 좋았던 시절이고, 그때 가장 여러분들 초중고등학교 여러분들 대학교 유학이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시절은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X세대고, 그 다음 또 J세대도 많이 받았던 거죠. 그러나 인생의 행불행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라 해서 인생 초년이 영광의 시절이었다가 후년이 영광의 시절은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좋은 집안에서 나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고 초년은 부유한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 호화롭게 어린 시절 유소년기를 보냈다 하더라도 인생 후반전이 항상 이러면 괜찮으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이가 들어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인생의 행불행이란 것은 오고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세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지금 X세대하고 이런 J세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직업 세계에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통이 그냥 시작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작일 수도.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시절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워지더라도 더 어려운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교 기준이 더 어려웠던 시절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들 역경이나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지만 지금 세대는 비교 기준이 좋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이 기사 이름의 핵심이라는 것은 이미 선진국을 경험한 제2세대는
괜찮은 일자리를 원하는데 한국은 어느 사이에 다른 선진국처럼 저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선진국 함정에 빠졌다. 눈높이가 높아진 20대를 만족시킬 일자리 공급이 끊겨 일자리 미스매치 상황에 직면했다. 기대는 높은데 현실이 이름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기대는 높은데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려웠던 시절을 별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이 굉장히 팍팍하고 고단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유소년기에 어떤 시대나 어떤 환경에 자랐느냐 부분이 평생을 관통하는 기준점이 되지 않습니까? 어렵게 자란 사람들, 어려운 시대에 났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것을 본인 머릿속에 다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30년은 한국은 더 심할 겁니다. 더 심하겠죠. 왜냐하면 내수시장이 작고 그다음에 축적된 답은 일본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상당히 가슴에 와닿는 겁니다. 태어난 시대는 좋았는데 태어난 시대는 참 좋았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는 시대를 살게 된 겁니다. 뭐 그게 운명인 거죠. 그 시대에 나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여러분들 언론 신문에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제2세대가 더 어려움을 왜 또 당하느냐. 대부분 기업들이 중도 채용을 하는 겁니다. 수십 년간 계속되었던 채용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경기는 침체가 되고 그리고 중도 채용 방식이 성행하고 20대 취업자 수가 5분기 연속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여러분들 기대하는 그런 신규 채용이 너무나 줄어들어버린 겁니다. 기업들은 신규 채용자를 받아가지고 훈련시켜 쓰기에는 너무나 이런 힘드니까 그냥 중도 채용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삼성이나 아마 몇 개 기업 정도가 아마 과거처럼 신규 채용이 남아있을 겁니다. 20대 실업자 비율이 3년째 OECD 1위인 겁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래서 이 세대가 태어날 때는 잘 시대가 여름 좋았는데 이제 가면서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보면은 우리나라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의 비율이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38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1명꼴로 20대 청년인 것이다. 저성장의 장기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고 기업들이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20대 비율이 이렇게 큰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여러분들 직원을 뽑으면은 뭐 사람을 내보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신규 채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바로 기업 입장에서는 업무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2세대 입장에서 굉장히 불만스럽지만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예. 보시면은 20대 후반 실업률은 5.9%로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보다 낮고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 자체가 아주 높은 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개 채용이 현저하게 줄고 수시 채용 및 상시 채용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니까 OECD 회원 중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겁니다. 뭐 한 분께서 애들이 안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안 됐죠. 뭐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대를 태어난 것도 그게 이제 행운이니까. 인생에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연구도 많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가 그 양반의 자산 축적이나 성공의 가능성 면에서 많은 부분을 좌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해결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제2세대로 불리는 현재 20대는 코로나가 한참 확산할 시기에 대학생이 됐거나
취업 준비를 시작한 세대가 특징인데 더 피해를 인턴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거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20대는 취업자 수와 일자리가 모두 줄어드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뭐 상황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느냐 문제는 본인이 결정할 수가 없는데 어렵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이때 20대나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아가지고 소득을 축적할 수 있는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30대 40대를 놓치게 되면은 그러면 또 이제 이 세대가 이제 빈곤 문제가 또 크겠죠. 어쨌든 뭐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은 이제 기대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20대 30대가 갖고 있는 기대 수준을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규모가 작은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가지고 웬만한 것은 다 지금 자동화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로봇 활용하는 것이 한국이 1등이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는데 지금 20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이 방송이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겠느냐. 며칠 전인가 한 증권 회사의 리테일 부분의 대표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지 않습니까? 집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고기 구워 먹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온다고 해서 이제 부부가 애들이 어색할 것 같았으면서 자리를 빌려줬는데 잘 먹고 돌아가고 다음에 고맙다고 이렇게 글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소외를 필요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은 그래도 생활이 좀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세대인데 지금 젊은 아이들이 너무나 걱정이다. 이 방송 보면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대졸자를 뽑아보면은 수준이 많이 낮은 고졸 같은 대준이 많다. 이렇게 불평하시는 분도 나오신데 특히 한자 같은 걸 못 배웠기 때문에 문해력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개별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밖에. 예. 자, 이제 어제 여러분들 중국에 300조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전기자동차 보조금으로 중국 정부가 지불한 거지 않습니까? 예. 중국이 진짜 참 문제합니다. 예.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미국의 소비재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다 중국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여러분들 한 기사가 중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일기의 관세가 미국의 무역을 바꿨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수입품 가운데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이런 차트가 있는데 중국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등장하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중 관계를 이 몇 가지 도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미국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게 주홍색이 중국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기 이전에 여러분 보시면은 대개 20% 이상이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미국인들이 쓰는 수입품 가운데 급속하게 줄어들죠. 중국이. 중국의 경기 불황의
일면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공급선을 중국으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관세 효과라는 것이 이렇게 급난 겁니다. 미국에서 이런 무역수지 흑자를 남겨가지고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재료로 쓰니까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관세를 무기화할 생각을 못할 건데 트럼프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2018년부터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때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제 중국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주 중요한 변화네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네요. 21% 정도 차지하는 중국 점유율이 거의 14%대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품 소재 업체나 완성품 업체나 유통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공급선을 베트남이나 동아시아나 인도로 바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관세가 여러분들 16, 17, 18년부터 본격화됐네요. 관세가. 관세가 18년부터 본격화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총수입액. 총수입액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이 크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달러와 표시한 총수입액입니다. 중국산은 줄어들었지만 뭐 아주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은 아니네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을 동안에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바이든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는 좀 늘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네요. 다른 나라의 수입액은 더 늘어난 상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중 사이의 관세가 어떻게 미중 무역을 바꿨는가 미국 내 수입되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바꿨는가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예, 이제 미국의 교육 국가들의 수출 증가율 주요 수출 국가들의 2017년 이래로 다른 나라들이 참 덕을 많이 봤네요. 아일랜드, 인디아, 타일랜드, 타이완, 베트남, 한국 이 국가들이 중국으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선을 미국이 옮기면서 덕을 본 나라들이네. 한쪽은 피해를 봤지만 한쪽은 덕을 본 거네요. 미국에서 천문학적인 무역수지를 남겨가, 소식자를 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군함 짓고 뭐죠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참 중국을 그렇게 왜 개혁 개방으로 이끌었는가 그런 반성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예, 특정 제품 키친 캐비넷의 수입액입니다. 예, 차이나는 현저하게 줄어든 거죠. 베트남이 상당히 늘었고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이태리,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중국 물량이 이런 나라들로 옮겨졌다는 이야기죠. 중국 물량이. 예, 부엌 캐비넷 수입액입니다. 재미났네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렇게 쉽게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도표를 가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